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한남동 지역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중심 용산,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자연환경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매물 위치 지금 이태원 이제 역세권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위쪽으로는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는 바로 한강변에 속해 있죠. 바로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보권으로 이제 민족공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아보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개발 호재 보시면 민족공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받아 보시면서 그다음에 유엔사 부지도 지금 개발이 확정이 났죠. 그만큼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이제 연장안도 이제 도빙고로 예정이 되어 있죠. 2단계로 이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제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명품 매장 자체가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호재, 이런 다양한 이제 부촌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면은 이제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이제 전세 한 건 실제로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예정지 안에서도 정말 명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투자자 분들이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큰 폭의 시세 차이 노리실 수가 있겠죠.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